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오늘은 나는 신해철의 Here I Stand For You네요. 이 노래를 들으면 좀 가슴이 벅찹니다. 나이를 들면서 잃어버렸던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죠. 뭐 약속, 헌신, 운명, 영원, 그리고 사랑. 참 우리가 잊고 사는 단어도 있네요. 가끔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운명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살고 있는가? 약속, 헌신, 운명, 영원, 그리고 사랑. 누군가에게 항상 옆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저는 여기에 용기를 더하고 싶습니다. Here I stand for you. 요즘 같은 갑바한 시대에 한번 좀더 들어보면 좋을 만한 노래 같아요. 좀 신해철이 좀 그리워지기도 하죠. 영원한 사랑을 향해서 떠났다는 느낌도 들고요.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좋은 음악이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의고사는 좀 평범한 문제긴 했는데요. 그래도 완벽한 답안지를 쓰기는 좀 힘든 그런 내용이었죠. 자, 먼저 부간의 부가 가능성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에서는 뭐가 문제가 된다. 뭐 부당계부금 원칙,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이렇게 좀 지시어를 넣어주는 것은 교수님들, 채점하는 교수님들을 위한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위 레벨컷 설치가의 법적 성질, 예의적 승인인지, 재량인지, 소목차로 잡지 않으려면 옆에다 써주세요. 예의적 승인인지. 자, 우리 신론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자, 익혀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조항에서 찾으려고 꼭 노력해야 돼요.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예적 승인하면 우리가 이미 공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내 허가. 개발 제한 구역 내 일정한 허가. 두 번째는 학교 위생 정화 구역 내 허가. 학교 위생 정화 구역 내 허가. 세 번째가 사행성 기업 허가. 즉, 투정 기업 허가인데, 투정 기업 허가는 시험에 나올 때 호텔 카지노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개발 제한 구역 내 허가와 유사한 게 하나 있으니 우리 개변청에 나왔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요, 이게 이제 행정계획인데 그 안에서는 개발이 제한돼 버립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역 내 일정한 건축 허가 나오면 이것도 예외적 승인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예외적 승인의 개념 표제인 사회적으로 유해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세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가 예외적으로 그 금지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해준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취지에 맞게 환경 오염 등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학교 위생 정화구역은 교육 환경에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투정 기업화는 이게 투정 자체가 사회성을 조정하는 측면이죠.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이 키워드로 3퍼스 받는 게 첫째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조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조문에 보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말이 들어가면 땡큐고요. 이런 조문도 있습니다. 학교위생정화구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 편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요. 다음 각호 외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만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금지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원칙적 금지라는 말이 명문으로 들어있지 않더라도 조문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에만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요, 원칙적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여기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정도라면 웬만하면 시험에서는 다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은 노리고 있어야 돼요. 자, 3포섭 잘했네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량이라는 것도 잘 포섭했어요. 부간의 부가 가능성. 법적은 없더라도 가능하다. 좋습니다. 포섭이 상당히 좋네요. 가능한
선택을 골제 이용에 있다는 점에 비유를 때 결정할 필요가 있고 목적적 관련성 있고 이거요. 부당결부 금지원칙은 지금 이 답안에서 의와 취지를 간단하게 세 줄 써주는 거 이거 좋습니다. 교수님들은 개념법학에서 의 정도로 꼭 써주라고 얘기를 해요. 의 및 요건까지 써주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쓰려면 우리가 열 바닥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건의 키워드에 맞게 의의 키워드에 맞게 개념을 이제 포섭하는 건데 그래도 써주세요.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안지 스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 및 요건을 쓰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그래서 포섭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목차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외적 승인인지 이게 실전 목차입니다. 예외적 승인의 개념에 맞게 포섭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외적 승인인지 맞으면 재량행위인지 이런 식으로 실전적 목차를 쓸 때는요 의요건 대신 의요건 자체가 들어가게 쓰는 포맷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세요. 비례원칙, 그렇죠. 비례원칙은 뒤로 뺏었어야죠. 여기도 의 두 줄이 딱 좋네요. 사안포섭은 적합성, 필요성, 상관성으로 이렇게 필요 사안포섭을 해줬습니다. 번호를 안 붙이는 대신 가로로 해가지고 요건에 맞게 써졌다는 걸 보여줬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목적적 관련성, 가능 필요, 키워드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원인적 관련성에서는 가능 필요, 즉 주된 수익자 행정행위를 반려함으로 해서 여기서는 고체 최초가죠. 가능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목적적 관련성 관련해서 썰을 잘 풀었네요. 특히 목적적 관련성은 참조 조문을 써줍니다. 제 맷조에 의한 허가는 이러이러하다. 수권 목적 범위 내에 있다. 그 범위 보호 목적 범위 내에 있으므로 목적적 관련성을 충족한다. 이런 표현 쓰면 좋겠네요. 그 범위 보호 목적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목적적 관련성을 충족한다. 그렇게 그 범위 보호 목적 범위로 가려면 그 금융, 제 맷조에 의한 허가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1조 등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제한을 여기서 이제 그 조건을 붙이는 거죠. 조건으로서 부관을 기한을 붙이는 것은 규범의 보호목적 내에 있다. 따라서 목적적 관련성을 충족한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 제한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면 써줄 필요 없습니다. 자, 묻는 거 위주로 써줘야 돼요.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실익을 써줬네요. 실익 써준 거 좋습니다. 기한인지 구별 기준을 좀 써줄 필요는 있겠네요. 판례 위주로 써줬습니다. 좋네요. 사안의 경우 이렇게 구체적 날짜 적어준 건 상당히 좋습니다. 20년의 의료고 그래서 허가 자체 기한이다. 물론 다른 답안지 보니까 뭐 그렇게 쓰는 답안지도 좋습니다. 최초의 5년은요. 최초의 기한은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아서 허가 자체가 아니라 조건이 기한이었으나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연장돼서 거의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이런 조건의 기한은 마지막 기한은 조건이 아니라 자체의 기한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행정처의 명시적 의사가 없을 때 객관적 의사를 추단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사업의 성질상 이렇게 부당이 짧은데도 이렇게 사업의 성질은 장기성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부당이 짧다면 허가를 딱 5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5년이 지나서 조건을 어떻게 개정할지를 고려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누구에서?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그렇게 해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번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지만 이런 갱신 허가 신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갱신 허가 신청으로 보면 기간이 만료된다고 곧바로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하고 그거를 정확히 써줘야 갱신허가에 대한 거부처분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판례에 대한 분석도 해주면 좋겠네요. 판례가 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전을 인정하지 않는지 또는 사인성 기업 허가에 대해서 갱신허가 거부의 집행전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만료시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지위가 형성된 자, 조문 써주세요. 조문. 자, 폐유물관리법 25조 2항에 따라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사망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로서
이런 차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런 법률상 지위를 침해하는 침입적 효과가 있고 따라서 절차법 21조의 사전통제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 연결을 하기 위해서 조문을 다 타고 가야 돼요. 피기용가리법 25조 2항에 따른 적합통보, 3항에 따른 2년 유효기간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법적 지위, 그에 따라서 21조 사전통제 요건 중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 바 예외적으로 사전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논리를 정확히 잡습니다. 논리 없이 답안지 쓰는 건요, 일반도 많이 써봤자 점수가 안 나갑니다. 구체적 목적 써준 거 상당히 좋네요. 재량 이후 통합적으로 판단했어요. 강학상 특허로 갔네요. 상관없습니다. 뭐 특허로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예외적 승인으로 판단해 주십니다. 왜냐면 원칙적 금지가 이루어지잖아요. 원칙적 금지. 특허는요, 금지를 해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특허는. 근데 여기는 지금 금지를 해제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허가와 다르게 어느 정도 형성적 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허가의 차이점을 녹여놓는 답안지도 있어요. 허가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 금지. 더 중요한 거. 예방적 금지예요. 질서 유지를 위한 예방적 금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루어지는데 이에 비해서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 근데 억제적 금지라는 말을 싫어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원칙적 금지예요. 원칙적 금지. 따라서 나중에 상품소매 해주는 거예요. 원칙적 예방적 금지와 달리 사안은 원칙적 금지에 해당되는 바 예외적 승인이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은 거예요. 개념에서요. 개념을 분류하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특허와 같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예방적 금지에 머무르지 않는 즉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런 개발과 관련된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 승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특허하고도 허가하고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답안지가 내공이 있는 답안지예요. 사안포서 봤는데 다른 개념하고의 구별까지 쏙쏙쏙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 씁니다. 미리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면 사회적 유해성 뭐 이런 예외적 승인의 키워드로 사안포서 받는 것도 좋지만 특허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허가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일반 논을 쓰면 점수 안 주거든. 근데 포섭할 때 들어가면 점수가 나간다는 거예요. 교수가 볼 때 응용할 줄 알게 아니까 내공이 높은 답안지로 이제 판단되겠죠.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 그냥 어느 순간 툭 나오지 않아요. 딱 쓰게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 부당결부 금지원제 비례원칙을 먼저 썼네요. 비례원칙을 제일 마지막으로 빼세요. 부당결부를 먼저 쓴다. 논리적 순서를 좀 지켜주십니다. 이런 답안지가 몇 개 있던데. 기한의 의미. 이거 완전히 정리하세요. 그리고요. 기한의 의미 일반 논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갱신 신청, 갱신 허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목차 다 짜놓으세요. 부관 중에서도 장래가 확실한 사실이니까 기한. 그 중에서도 유효기간이니까 종기. 근데 그 종기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죠 지금. 기한의 의미와 관련해서 허가 자체는 허가 조건이냐 의미는 뭐예요? 허가 자체는요 그냥 만료가 되면 효력 상실이에요. 근데 허가 조건이 기한이면 만료 전 신청만 한다면 만료가 되더라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갱신 신청이 될 때 가장 큰 차이는 갱신 허가 거부죠. 일반 거부와 다르게 갱신 허가 거부는요 만약에 신규허가 거부면 원처분주에 따라서 개정된 법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갱신허가 거부일 때는 처분시법주의는 원처분이 나왔을 때 법이 처분시법주의가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뭘로 고려할 수 있다? 중대한 공익적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개정법의 어떤 취지를 당연히 적용되는 건 아니고 고려는 가능하다. 이익행위할 때 고려는 가능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접어냅니다. 거부처분이 사정통제 대상이 되는지 당사자 신청에 대한 한정제 거부행위의 사정통제 및 의견 제출 이게 같이 묶이는 거죠. 사정통제 21조는 22조 의견 제출에 기회를 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원래 같이 묶여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조항 관련해서 견해가 대립된다. 자, 너무 일반적으로 써놨어요. 문제점을 이렇게 쓰려면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왜 문제가 되는지를 쓰세요. 왜? 지금 이 답안지 문제점은 뭡니까? 잘 썼는데 왜요?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뭐요? 법은 가장 핵심은 뭐예요? 조문이죠. 조문. 조문 안 쓰니까 답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사전통제 2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입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극적 처분에 불과한 거부 처분이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침입적 처분을 볼 수 있겠느냐. 왜? 얘는 소극적 처분에 불과하니까. 소극적 처분이라는 게 뭔데?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신청을 안 해줬을 뿐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적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특히 조문 부속이 전혀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 통지가 21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소극적 처분이 거부 처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죠. 너무 암기해서 썼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조문을 활용하세요, 조문. 저도 꼭 기억합니다. 조문을 써줘야 돼요. 조문의 요건의 해석으로 보니까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소극적 처분이 거부 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조문은 무조건 써줘야 돼요. 지금 조문을 놓치는 건 너무 기본에서 벗어나 있는 거니까 꼭 조문을 써줍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네요. 여기는 설문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알려주자. 사전 통지가 원래 의견 청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원래 같이 붙였습니다. 교과서에도 같이 막 써놓잖아요. 물론 여기에 사전 통지 위주로 써주면 되지만 독자 유법서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죠. 확 줄여서 그냥 줄처리해버리세요. 오히려 왜 문제가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거 그냥 줄처리하면 돼요. 독자 유법서요. 유법성 정도 이런 거. 좋습니다. 잘 썼어요. 근데 이제 더 좋은 답안지를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만 쓰면 훌륭하죠. 들여쓰기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요. 예적 승인인지 재량인지 이렇게 작은 목차가 들어가면 레비콘 설정할 법적 승인 옆에다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제 이렇게 써주면 채점할 때 편하죠. 뭘 쓰려고 하는지 눈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사포서 번호 붙이고 잘했네요. 번호 붙이는 거 싫어하는 교수님도 있지만 법률용어 지기반이라 뭐 써주는 건 논리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죠 지금? 강학상 종기인 기한이 이제 그리고 부간의 법률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이지 않은 목적을 쓰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네요. 부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성 성립상 한계로서 부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를 본인이 지금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했어요. 이럴 때는요 부간의 가능성이라는 일반 목적을 써주고 옆에다 쓰세요. 차라리 순간적으로 헷갈렸잖아요. 선생님 채점하는 사람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제안의 위법성 내용상 한계로 들어가서 포스가 아주 좋네요. 일반 내용상 한계에 대해서 쓰면서 문제되는 걸 별도로 이렇게 빼는 방식 아주 좋습니다. 근데요 요건을 써주고 사업부속 들어가는데 사업부속을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거 이거를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자, 일회원칙. 의의 두 줄 정도 써주니까 좋네요. 요건까지 쓰긴 했는데 2번을 빼버리고 란 이러고 그 요건을 해서 의미 요건을 묶어서 한 세 줄 쓰면 딱 좋겠네요. 번호 붙이니까 역시 채점하기는 편하네요. 사업부서 구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포습은 아주 잘하네요. 기한의 의미. 학설 판례를 썼어요. 사업부서 아주 풍부하게 썼어요. 이렇게 설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써야 돼요. 막대한 자본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의 장기성이 예상된다. 아주 논리 연결 좋습니다. 약 21년간 연장되었고 장기성을 충분히 달성했고 그래서 더 이상 없어서 이러이러해서 새로운 허가 신청을 이렇게 이제 허가 자체 기한으로 본다면 신규 허가 신청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갔네요. 사업부서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사업부서 아주 내공이 많이 돋보이는 답안이네요. 많이 참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보니까 지금 복동일을 안 듣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신고에 반려해서는 거부 처분의 그 신청권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다 뭘로 돼. 신고에서는 신고와 신청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거 하다가 그걸 지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이우재 씨
이유제시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아마 나갈 텐데요. 이번에 2017년 8월에 개변천 나왔던 그 산업단지 입주 예정자들의 그 내용이죠. 그걸 그냥 사례로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올해 아니면 내년쯤. 왜냐면 거기 보니까 개변천 이 사항도 있고요. 이유제시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척추변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그냥 사례로 내도 좋을 만큼 상당히 좋네요. 이거 꼭 기억하십니다. 오늘 정도 그냥 판례 원문을 자료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다 알아두십니다. 이유제시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사실 이유제시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었는데 미리 주는 사전 통지였죠. 사전 통지도요. 처분의 이유와 근거 같은 게 이제 적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유제시는 쉽게 말하면 처분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처분서에. 처분서에 부기되어 있다. 그래서 이유 부기라고도 부르는 거죠. 얘는 처분서에 적혀있는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제시. 그래서 처분과 동시한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미리 했다고 하니까 사전통지예요. 근데 처분의 이유와 근거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유제시로 판단한 학생들이 좀 있었네요. 자,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외적 승인 아주 좋네요. 예외적 승인인지를 예외적 승인 재량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법적 성질을 보통 5점 정도로 쓰는 거예요. 반페이지입니다. 뭐 조금 오버된 것 같기는 하는데 뭐 아주 오버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줄이면 좋겠네요. 5년 기한 종계인지 좋습니다. 오히려요.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 부분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종기에 관한 내용 종기의 허가 자체 이건 이제 뒤에서 썼겠죠. 부관의 가능성 내용상한 게 전형적인 목적 흐름으로 가십니다. 결국 여기는요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에 대한 포섭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자체답을 만들 때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포섭했는지를 보면서 잘 쓴 것으로 좀 흡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례한지 의의요건을 써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의 정도로 써주세요. 그냥 한 두어 줄. 썼다라는 느낌만 주세요. 비례원칙이란 이 정도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달성하려고 하는 공이니까 이 수단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원칙이다. 뭐 헌법 31조의 2항에 근거가 있다. 그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사포스만 제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배점이 한 3점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워낙 쟁점이 많아서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질문이 잘라져 있는데 사실은요. 목차로 보면 두 번째 목차에서 각 행정적인 법적 성질 거기서 1번 주된 수익자 행정의 법적 성질 두 번째 거기에 부과된 조건의 법적 성질에서 종계인지 주된 수익자 행정의 부과된 종된 규율로서 부관이고 3년은 또는 5년은 장래 확실한 사실로서 기한이며 유효기간이므로 종기다. 이때 종기의 법적 성질, 종기의 의미, 허가 자체의 종기냐, 허가 조건의 종기냐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돼요. 원래는. 여기는 이제 질문이 잘라져가지고 논의 자체가 좀 바뀌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간다. 뭐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인지 이제는요. 여러분이 좀 실전형 답안을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조문 순서를 보려고서 이건 좀 문제네요. 제가 잘못 가르쳤나 보네. 아니구나. 아직 안 나갔네요. 오늘쯤 강의 나가겠네요. 조문부터 써주세요. 조문부터. 조문을 적어도 조문 판례는 쓰라고 했잖아. 조문 판례. 소결. 이렇게 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조문을 안 썼네. 다들. 조문을 써주면서 왜 거부처분 문제가 되는지 조문의 요건 때문에 문제가 된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냐. 이렇게 좀 타고 내려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깔끔한 답안 일어났네요. 이 사건 허가의 의의, 예적성의 법적성의 목적만 봐도 뭐 쓰려고 하는지 딱딱 보이네요. 아주 깔끔한 답안이네요. 성립사항 게 정말 너무 깔끔하네요. 이렇게 쓰는 것도 기술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부당결국 비례. 아주 풍부하게 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듯한 답안지가 의외로 점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놓치는 게 없어야 돼요. 대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목차 이 답안지를 좀 흉내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목차가 앞에 딱 도드라져서 눈에 확 띄게 만들어 놓고 처음에 들여쓰기는 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목차의 배열 자체로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었네요. 아주 답안지 양식 자체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사업의 성실상 부당이 짧은지
연장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 빼먹으면 안 되는데 필요한 말을 싹 다 넣어줬네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아주 논리도 좋네요. 부당이 탈타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연장됐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자체의 존속기간으로 판례의 2편을 쓰지 않았지만 판례 표현대로 우리가 사포섬하는 겁니다. 허가의 성질상 부당이 짧느냐, 연장돼서 부당이 짧지 않다. 그럼 자체의 기한인 거죠. 이걸 뭐 이상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냥 원칙으로 가면 됩니다. 논리가 상당히 우수하네요. 아주 심플하게 쓰면서 이렇게 간결체를 써야 돼요. 원래 답안이 간결체를 쓰면서 풍부해야 돼요. 풍부하게 쓰라고 하면 만연체로 써버려요. 이렇게 간결체로 쓰면서 이렇게 논리 딱 잡아주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우재 씨는 이제 뭐 사안에서는 쓸 필요 없어요. 이우재 씨를 쓸 때는요. 이우재 씨가 논점으로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조항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나올 거야. 거부처분인데 구체적 조항을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좋아요. 이우재 씨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거부처분은 소극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우재 씨의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 명확성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으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지 않아도 즉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항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거야. 그리고 뭐 처분서에 위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그런 거 아니면 이유 제시 함부로 쓰지 마세요. 목차도 그렇고 들여쓰기도 그렇고 이 답안들은 양식이 상당히 좋네요. 내용적으로는 앞에서 이미 한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고 있네요. 다만 여기서 법령의 수권 목적 범위 내다 이 법령은 참조 조문에서 써줘야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포스 하지 말고 지금 법이 참조 조문에 있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일반론만 적지 말고. 여기 사포스가 상당히 좋네요. 벌침적 수단도 찾기 힘들면 여기다 막 가로치고 필요성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필요성 원칙에 키워드로 적었기 때문에 교수가 봐도요 거기에 맞게 썼다고 서로 이해합니다. 훨씬 더 크므로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아주 사포서 할 때 키워드 처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훈련이 좀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분석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여기서 가능한 골치가 아니라 새로운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므로 처분시법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신규 허가라면 신규 거부라면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개정된 법도 다 고려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분시법주의라는 단어도 꼭 넣어줍니다. 자 여기는요 생각한데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걱정은 법률상 이익 측면을 볼 수 없으나 이해적으로 법률상 지위가 형성돼 좋긴 좋은데 조문에 의해서 어떤 법률상 지위가 형성됐는지 써줘야겠죠. 폐기물관리법 25조 2항에 적합타공을 받는 자는 사망에 따라서 유효기간 내 일정한 허가를 하면 허가에 줘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다는 거죠. 조문을 정확히 써주세요. 그런 답안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좀 들여쓰게 하고 거의 지적할 사안이 종기에 해당된다. 포섬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례원칙은 먼저 빼지 말고 항상 부비로 내려가라고 했잖아요. 부비부비충 부당결부 비례원칙을 써줍니다. 순서 지금 바꿔놨네요. 비례원칙을 끝으로 빼세요. 거부처분의 사용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 지금 다들 빼먹고 있네. 아직 안 배운 파트니까 오늘 배우면 좀 달라지겠죠. 너무 이렇게 공간을 낭비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의미종료 써주는 건 좋긴 한데 포섭이 더 중요하다. 의미 종료 쓰고 포섭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사건 허가에 부과된 기한은 여기서부터 포섭이 들어갔네요. 이럴 땐 줄 바꿔서 좀 해주면 좋겠네요. 눈에 안 띌 수 있으니까. 등성등성 잘 썼어요. 예. 보니까 이제 훈련을 한 지 많이 안 된 듯한 느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훈련한 것 같은데 상당히 잘 썼네요. 이 제목은 좀 앞으로 빼세요. 목차는 좀 앞으로 빼서 눈에 띄게 쓰고 시작되는 첫 단어만 좀 들여쓰기를 하면 됩니다. 목차가 너무 이렇게 중간에다 넘어리면 눈에 안 띌 수가 있어요. 목차는 앞에 딱 붙이고 오히려 나머지 내용들로 정렬을 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잘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최찬자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훈련을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당히 잘 썼어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용통의 문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겁촌의 권익을 제한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문제되는 뭐, 오, 이 부분은 이해해서 검토한다. 논리 연결 아주 좋네요. 아주 좋았어요. 조문만 조금 적어줬으면 좋겠네요. 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른 이거 동그라미 1 쓰지 말고 제1항 이렇게 쓰세요. 이 답안지는 이 부분이 좋네요.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자, 답안지가 다들 좋아요. 더 좋은 답안지를 위한 지적을 했을 뿐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